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인 계좌 4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입금과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4개의 계좌의 혜택을 들으면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막 입사한 사회초년생부터 N년차 부장님까지 누구에게나 있으면 득이 되는 금융계좌들입니다. 소개하는 4개의 계좌가 없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 시청한 후에 꼭 계좌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청약 통장입니다. 요즘 20대나 30대들에게 아파트 청약 당첨은 꿈과 같은 이야기다 보니 청약 통장 만들어서 뭐하냐 라는 생각으로 안 만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꿈과 희망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택 청약 통장은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청약 당첨이 꿈과 같은 일이라고 해도 청약 통장이 없다면 꿈꿔볼 기회조차 안 생기기 때문이죠. 지금은 노답이지만 앞으로 청약 추천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주택 청약 통장이 없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만들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가릴 필요가 없이 일단 만드세요. 기회와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었다면 특히 무주택자이신 분들이라면 자동이체 최소 금액인 월 2만원씩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은 12번, 비수도권은 6번 이상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으로 납입 횟수를 채울 수 있다면 좋겠죠. 국민주택 청약과는 다르게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1순위 필수 조건은 납입 횟수 대신 가입 기간과 예치금이 핵심입니다. 가입 기간이야 계좌 개설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니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예치금이 은근 신경 쓰입니다. 서울 기준 청약 통장에 300만원이 있어야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물론 주택 청약 신청할 때 한 번에 300만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직장인 입장에서 300만원을 한 번에 입금하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때를 기다릴 겸 조금씩 모은다는 생각으로 자동이체 최소 단위인 월 2만원씩 입금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서대리의 경우 옛날부터 월 2만원씩 납입하다가 300만원이 넘은 다음에는 별도로 납입하지 않고 계좌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청약통장에 입금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캐리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되는 게 어딘가요? 그리고 돈이 묶인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청약통장에 있는 돈이 필요한 경우 청약통장을 해지하기보다는 청약통장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직장인 필수계좌 두 번째는 연말정산의 대명사인 개인연금 계좌입니다. 개인연금 대신 연금저축펀드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개인연금의 혜택은 소득기준에 따라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서 16.5%를 세액공제해준다는 점입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납입 한도는 연 400만원까지라 개인연금 계좌에 400만원을 풀로 입금한다면 52만 8천원에서 66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연금 계좌에 입금만 해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니 연 이자율이 16.5%인 1년 정기예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12월에 입금해도 그 다음에 2월에 16.5% 이자 지급해주는 상품 본 적 있나요? 이처럼 혜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개인연금 계좌를 이용하는 상당수가 연말정산 세액공제용으로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세액공제만 받아도 이득이지만 개인연금 계좌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개인연금 계좌는 단어 그대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을 만드는 계좌죠. 즉, 입금한 돈으로 투자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펀드에 투자해도 되고 요즘 유행하는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해도 됩니다. 투자하기 싫은 분들이라면 예금과 같은 단기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또한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일반 주식 계좌와는 다르게 ETF 분배금과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펀드 수익에 부과하는 배당소득세 15.4%를 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주식계좌에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매도하여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수익의 15.4%인 15만 4천원을 배당소득세로 떼어갑니다. 하지만 개인연금계좌에서 수익이 100만원 발생했다면 별도의 세금 없이 100만원을 그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계좌만 다를 뿐인데 수익률이 15.4% 더 높아지죠.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고 이는 복리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연금 계좌도 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연금 계좌에 납입한 돈과 투자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해야 이 모든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이전에 받았던 혜택들을 토해내야 하죠.
물론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받았던 혜택을 토해내고 개인연금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사마다 조금씩 조건은 다르지만 대출도 가능합니다. 대신 그 절차가 복잡하니 개인연금 계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세액공제 100% 받겠다고 무리하게 400만원씩 입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 생활에 지장이 안 되는 선에서 조금씩 입금하고 개인연금 투자 방법을 세팅한 후에 본격적으로 입금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개인연금에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달 20만원씩 개인연금 계좌에 입금하고 ETF 투자하면 죽을 때까지 매달 130만원씩 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투자 방법과 연금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이유를 해당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연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직장인 필수 계좌 세 번째는 개인형 IRP입니다. 퇴직연금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개인형 IRP도 대표적인 연말정산 세액공제형 계좌입니다. 연 납입한 금액의 7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세액공제 비율은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13.2%에서 16.5%입니다. 700만원 전부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으로 총 115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죠. 참고로 연금계좌로 세액공제되는 한도는 개인연금과 IRP 계좌 입금액 합쳐서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개인연금 계좌에 400만원 넣고 IRP 계좌에 700만원 넣었다고 해서 총 1,100만원에 1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계좌에 얼마를 납입하든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풀로 받고 싶은 분들은 IRP 계좌에 700만원 전부 납입하거나 개인연금 400만원, IRP 300만원 납입하는 조합을 많이 이용합니다. 개인적으로 서대리는 개인연금 400만원, IRP 300만원 납입하는 조합을 추천합니다.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단순히 IRP 계좌를 연말정산 세액공제용으로만 생각하셔서 입금 후 투자까지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도 개인연금처럼 국내 상장 ETF나 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개인연금과는 다르게 개별 니치 주식이나 고배당의 대명사인 맥쿼리 인프라 주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가 퇴직연금용 계좌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에 비해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제한되고 총평가금의 최소 30%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종목들이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룰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룰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연금 계좌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대리는 개인연금 계좌부터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입금하고 여유가 있다면 IRP 계좌에 추가 입금하는 편입니다. 또한 IRP 계좌는 직장인이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을 넘겨받는 역할을 해줍니다.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바로 받으면 세금을 오질라게 떼가는데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연금 수령 시점에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고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퇴직금을 받아서 바로 사용해야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당장 안 써도 된다고 하면 IRP 계좌로 옮겨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나저나 나라에서 연금계좌에 왜 이리 좋은 혜택들을 주는 것일까요?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국민연금으로는 미래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고령인구 증가율, 노인빈곤율 원탑이고 세계 최저 출산율까지 국민연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만한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이러니 이런 꿀 혜택들이 있을 때 미리미리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또 사라질지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직장인 필수 계좌는 중개형 ISA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이전에 유명했던 ISA 계좌의 업그레이드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새롭게 출시된 계좌로 이전 ISA와 가장 큰 차이점은 직접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펀드만 투자할 수 있었는데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삼성전자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이 국내 주식에 상장된 종목들을 직접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중개형 ISA 계좌의 장점도 역시 세금 혜택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 200만원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20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가 아닌 분리과세로 9.9%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투자해서 3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300만원의 15.4%에 해당하는 46만 2천원이 배당소득세로 나갑니다. 하지만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일단 200만원이 비과세 처리되고
남은 100만원의 9.9%에 해당하는 99,000원만 과세됩니다. 계좌만 다를 뿐인데 36만원의 수익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배당금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300만원 중 46만 2천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하지만 중개형 ISA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300만원 중 고작 9만 9천원만 세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형 ETF뿐만 아니라 국내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도 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세금 혜택이 좋은 계좌인 만큼 제약 조건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만 투자할 수 있고 최소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3년 이내에 돈을 인출할 일이 있으면 과세 혜택을 안 받고 빼면 되기 때문에 돈이 묶인다는 부담감은 앞에서 소개한 3개 계좌에 비해 적습니다. 참고로 현재 중개형 ISA는 증권사별로 계좌 개설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좌가 없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좋은 조건으로 미리 계좌 개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대리는 평생 수수료 무료 혜택과 신세계 상품권을 받는 조건으로 미래에셋에서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득인 계좌 4개를 알아봤습니다. 4개의 계좌 중에서 1개는 부동산과 관련 있고 나머지 3개는 주식 투자에 따른 세금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은 솔직히 가지고 있어도 청약 당첨이 로또라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안 된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기회와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개인연금, 개인형 IRP, 중개형 ISA는 주식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안 쓸 이유가 없는 개꿀 혜택 계좌들입니다. 사실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계좌들입니다. 저금리 시대의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세 개의 계좌를 이용한다면 수익률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종보 쓰인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소개한 4개의 계좌 혜택을 전부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연금계좌는 최소 5년, 중개형 ISA는 최소 3년, 주택청약통장은 1순위 자격을 위해 최소 2년 이상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 4개의 계좌 중 없는 계좌가 있다면 지금 당장 개설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만들고 내일로 미루면 내년에나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만들 걸 하고 후회하면서요. 앞으로 이 4개 계좌를 잘 이용하고 투자하는 방법들도 업로드할 예정이니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4개 계좌 외에 구독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계좌가 있을까요?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